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TV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어디에 방문해 와 있나요? 지금 저희 현재 메트로타운에 나와 있습니다. 버나비의 중심이죠. 뉴보라는 프로젝트. 뉴보 바이 앤텀. 스테이션 스퀘어라는 타워 4 들어와 있는 프레젠테이션 센터 와 있는데요. 앤텀은 스테이션 스퀘어를 지은 시공사 이었고 그 다음에 시행은 이제 BD. 네. 둘이 합작 프로젝트였는데 뭐 앤텀은 이제 한국 교민 분들에게는 많이 좀 친숙하실 네. 거예요. 노스로드, 로이드 쪽에 뭐 지금 소코, 뭐 진주 뭐 등등 지금 많이 프로젝트를 벌써 시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뉴보라는 제가 한번 이름을 물어봤어요. 세일즈 매니저 분하고. 네, 어떤 뜻인가요? 네, 이게 불란서 말이라고 하네요. 불란서 말로 네. 새롭다. 앤텀이 네. 이게 뭐랄까 좀 두 번째 프로젝트라서 네, 네. 새롭게 다가선다라는 어떤 개발사. 그런 의미군요. 네, 첫 번째는 스탠다드라는 타워가 벌써 솔드 시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이죠. 네. 뉴보. 뉴보 프로젝트는 총 지금 44층 타워이고요. 그 다음에 총 유닛 세대수가 358채입니다. 네, 네, 비교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다른 프로젝트랑 다르게 리테일이 없어요. 네. 네, 그냥 오직 이 레지던셜로만 358채. 네, 엘리베이터 3개. 엘리베이터 3개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네. 각 층마다 9채 플랜이 들어가고 스튜디오부터 네. 다양하게 들어가네요. 네, 네. 그리고 스튜디오만 빼고 네, 네. 모든 플랜이 다 원 파킹이 다 들어가고 네, 네. 스튜디오는 또 스토리지까지도 포함이죠. 포함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원 베드룸 이상은 다 원 파킹 앤 원 스토리지 다 포함이고 스튜디오만 파킹은 아니다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잘 이쁘게 되게 아늑하게 그죠? 네. 저희가 PC 많이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아늑하게 모형을 만들어낸 데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쵸. 저희가 지금 모형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크리스탈 몰 옆에 있는 이제 이 스테이션 스퀘어. 여기 있죠 저희가. 네, 여기 이제 PC 있고 실제 부드는 여기서 이렇게 쭉 여기죠. 누보가 지어질 예정이고요. 그럼 패터슨역은 어디냐 하시면 여기 쭉 오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네. 한 200m 정도 거리에 있고 걸어서 뭐 한 2분, 2, 3분이면 도착을 하실 수 있어요. 엄청난 그냥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위치적으로는 진짜 코앞이다. 그리고 네. 이제 서쪽으로는 센트럴파크가 다 이렇게 있고요. 엄청나죠. 네. 이게 저 뉴욕에만 센트럴파크가 있는 게 아니라 버나비에도 센트럴파크가 네. 있고 이제 공원을 엄청 즐기실 수 있죠. 말 그대로 이렇게 산책을. 그리고 참고로 이게 사실 빌딩이 44층이잖아요, 그죠? 네. 정확히 동서남북에 딱 알맞게 이게 딱 이제 되는 게 않고 이 다이아몬드, 그죠? 여기가 정북향이라고 네, 네, 네. 이쪽이 네, 그래서 이쪽이 서향 그렇죠? 이쪽이 동향, 여기 남향, 남향 동향. 그래서 서향 쪽으로 뷰가 네. 끝내준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전에 한번 방송에서 서양을 좀 피하시라고 한 말이 있는데 네. 그건 예외가 있었다는 거를 그쵸. 아 다들 많이들 좀 까먹으셔서 다시 한번 서양에 무조건 안 사는 게 아니라 서양 쪽에 만약에 뷰가 있다 그러면 또 에어컨이 있거나 네. 또 가격이 좀 착하다 네. 이러면 서양도 왜 나쁘겠습니다. 네, I love 서양 man. 근데 어쨌든 여기가 뷰가 또 서양 쪽이 파크 뷰가 그렇죠? 이거는 쉽게 나오기 어렵죠. 네. 네. 쭉 앞으로는 뭔가 개발이 되나 계획이 없죠. 없죠. 현재 이게 어떻게 뭐 버나비가 네, 미치지 않고서만 이게 어떻게 예, 들어왔을, 파크를 그렇죠? 예, 놔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서쪽으로는 바로 파크가 보이고 동쪽으로는 이 메트로타운. 메트로타운이 들어서는 어떤 아파트먼트의 뷰겠네요. 그렇죠? 네. 네, 뷰를 따지자면 하이라이즈가 많이 올라설 예정이기도 하고 이미 네. 기존에도 많이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옆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누보 옆에 또 그거 뭘까요? 네. 이 빌딩 같은 경우는 렌탈 빌딩. 그렇죠. 얘기를 해요. 임대주택. 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같은 타워에 몇 층까지 임대주택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저층으로 분리시켜서 요즘은 뭐 어쩔 수 없으나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개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몇 채를 줘라 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옆에는 삐져나온 게 이제 타운하우스, 시리 타운홈스라고 네. 네. 콘크리트. 네 채가 지금 네.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잘 보신 모형을 보면 이렇게 저층으로 돼 있는 이런 거 보이잖아요, 앞에. 네, 특히 이제 북향이나 동양 쪽. 네. 요거는 지금 이제 폴리곤이나 보사. 네. 가 벌써 이미 예, 그 계획을 쫙 사서, 예, 사서 네, 한 4, 50층 정도 올라올 거다. 네. 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보된 뷰는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서양 쪽으로 좀 될 것 같고 좀 높게 올라가면 기존에 있는 이 남서향도 뷰가 괜찮을 것 같다고 네.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뷰뿐만 아니고 남쪽으로 보시면은 요 라인이 지금 스카이 트레인 트랙이에요. 그래서
남쪽과 서쪽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스카이트레인이 지나가는 요 트랙이 바로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소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음에. 네, 이게 네.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전혀 뭐 나는 잘 잔다 밤에.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살짝만 하도 못 자겠다는 네, 그렇죠. 분들도 있고. 네. 스카이트레인 은근히 지금 저도 안 탄 지 꽤 됐지만 한 한두 시까지 가지 않나요? 운행을? 그래서. 네. 1시 그렇죠? 정도까지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아침에도 일찍 막 6시부터 5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4시가 막 조용하겠네요. 네. 그때 살짝 푹 주무시면 되는데 그게 또 이제 만만치 네.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모형을 또 확대된 거. 네. 그렇죠? 네. 큰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리죠. 네. 네, 지금 이렇게 모형을 보시면 이 윌슨 에비뉴와 이렇게 센트럴 블루바드의 이제 코너에 지어지는 누보 모형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44층이고요. 좀 특이한 게 이 로비 보세요. 로비 높이가 엄청나게 3층 높이의 로비입니다. 엄청나죠? 그다음에 4층에 어메니티가 있고요. 엄청난 어메니티가 둘러서 있고 전체 갑니다. 4층 전체. 5층부터 이제 레지던셜이 시작되는데 5층부터 쭉 43층까지 쭉 올라가서 지금 레지던셜이고 일반적인 44층만 펜트하우스. 로 지어진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 채의 시티 타운홈, 콘크리트 타운홈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저렇게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한 5층 높이 같아요. 5층 높이에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 세입자분들하고 이 공용시설은 공유하진 않는데 주차장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입구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뒤로 꽤 넓죠. 그렇죠? 그래서 그 넓어서 이렇게 뒷길로 들어와서 이게 이제 주차장 입구입니다. 그래서 4레벨로 주차 공간이 생긴다고 하네요. 네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모든 유닛, 스튜디오까지 포함해서 모든 유닛에 다 각자의 발코니가 있는데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만들었다고요. 그 이유가 보통은 이제 발코니가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프로스티드 글라스라고 여러분 유리에 좀 이렇게 서로 안 보이는 그런 글라스로 많이 어떤 세퍼레이션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는 다 떨어져 있답니다. 모든 358 채가 다 떨어져 있다는 게 좀 특이한 거를 좀 제가 강조하고 싶네요. PC에는 전체적으로 쇼룸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라 부엌하고 화장실 섹션만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바닥은 이 재질, 와이드 플랭크라고요. 그죠? 보통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이게 엔지니어 하드우드야 아니면 라미네이트야 뭐 좀 헷갈리실 텐데 이게 넓을수록 사실 이게 라미네이트 플로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미네이트 플로링. 좀 밝은 컬러 스킴이고요. 근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두운 컬러 스킴은 이 캐비넷 색깔이 잠깐 좀 더 살짝 어두워지는 그 컬러 스킨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항상 제가 PC 프레젠테이션 센터 오시면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천장이 늘 높을 때가 많아요. 근데 실제는 9-foot ceiling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 유닛은 9-foot ceiling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 형광등 있는 높이에 9-foot ceiling으로 이제 전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주방은 주로 drop ceiling이라고 천장이 좀 내려와지는 그게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ventilation 이게 있잖아요. 주방에서 나가는 난방 때문에 좀 천장이 내려와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까지는 좀 낮고 거실부터 9-foot ceiling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ppliance 패키지가 이 gas stove, Bosch 정전기가 Bosch 그래서 독일제 Bosch이고요. 참고로 스튜디오나 원베드룸은 30인치가 아니라 이제 4구짜리 24인치짜리 스토브나 오븐이 들어온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프리지죠. 프리지도 좀 보시면 30인치 Bosch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빌트인으로 원베드룸까지는 이렇게 24짜리 들어가고 네. 이거 음료수가 새롭네요. 이게 뭐야 못 보던 브랜드 같아. 네, 멋있습니다. 좀 이따가 하나 끝나고 나서 끄집어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예, 역시 디쉬워셔 이렇게 Bosch 제품이고요. 네, 아일랜드 있고요. 요즘 트렌드 이 쿼츠 카운터탑에서 바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워터폴 피처 아주 슬릭해 보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저 분양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구축, 리세일 이미 지어진 타운하우스나 하우스나 콘도로 보러 가셨을 때 이런 아일랜드가 있다. 근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 이거를 무브블 할 수 있는지 이게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대충 어떻게 파악하냐면 여기 와 보시면 따란 아하 그렇죠? 이런 파워 아울렛이 있으면은 이게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다 써. 이런 게 없으면은 비교적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일랜드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벌써 다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확 띄는 게요. 와, 이 엄청나게 큰 싱크가 눈에 띄웁니다.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전에는 더블 싱크였지만 예, 차라리 싱글로 크고 뭐든지 이렇게, 그죠?
팬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죠? 냄비 같은 거 아주 편하죠. 마음에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늘 아시겠지만은 포함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캡으로 막아놓고 본인들이, 입주자들이 그걸 다시 뜯어서 이제 샨들리에를 걸거나 자기만의 어울리는 그런 라이팅을 네가 골라라 이런 식으로 마감을 이렇게 캡으로 끼워놓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요즘에 트렌드 같아요. 이게 캐비넷을 이렇게 오픈, 익스포즈된 캐비넷을 또 이것도 스탠다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좀 큰 사이즈 플랜은 이게 팬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스탠다드로 그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포함시켜서 플랜이 짜져 있다고 그러네요. 이것도 이제 리빙룸을 이렇게 꾸밀 수 있다고 보여주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벽지, 예, 이 벽지는 이제 그냥 어떤 디스플레이 아이템 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벽지를 실제로 여러분께 구입해서 붙이면 되게 이뻐 보이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쪽도 거실도 이렇게 이쁘게 꾸밀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실제 벽은 그냥 늘 드라이월 하얀색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화장실도 요즘에 트렌드 맞게 이렇게 이제 거울이 있으면 메디슨 캐비넷이 거울 뒤에 숨어 있다는 거. 오, 와, 엄청 넓죠? 야, 여기는 뭐 남자가 안 사는 것 같아. 그치? 아주 깔끔하게. 예, 면도기가 없네요, 여기는.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예, 요즘은 그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타일, 큰 타일하고 쭉 보시면 스탠딩 샤워 옆에도 같은 타일로 통일화 시킨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레인 샤워, 샤워 부스가 있고요. 네, 두 컬러 스킴이 있는데요. 파크라는 컬러 스킴. 아무래도 센트럴 파크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메소타운의 시티라는, 아주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파크랑 시티 컬러 스킨 두 개가 있는데 쇼 스위스에 있는 게 이런 좀 밝은 톤입니다. 근데 거의 똑같죠. 제가 볼 때 이것만 캐비넷만 다르게 시티가 조금 이제 이렇게 다크한 컬러인 거고 나머지 뭐 어퍼 캐비넷은 둘 다 똑같고 바닥도 똑같아요. 근데 이거가 좀 조금 디자인이 좀 다르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배트룸 월하고 플로어 타일이 거의 비슷하게 트렌드가 바뀌어 가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캐비넷 다 하얗게 갔었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또 우드 컬러로 바뀌고 있다는 게 아주 실감이 납니다. 네, 그럼 플로어 플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보는 총 44층 건물로 5층부터 43층까지는 보여드리는 이 플로어 플레이스로 보시면 되고요. 44층은 펜트하우스라서 현재 보여드리는 것과는 다른, 그래서 우선 지금 5층부터 43층까지의 플로어 플랜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한 층에 총 9채의 유닛이 들어가고요. 스튜디오 한 채, 원베드룸이 두 채, 원베드룸 플러스 데니 두 채 이렇게 들어가고요. 투베드룸 코너에 하나 들어가게 되고 투베드룸 플러스 된 유닛이 마찬가지로 코너에 각각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베드 플러스 된 유닛이 뷰가 가장 좋은 남서 방향에 위치하게 됩니다. 스튜디오 플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셔서 지금 입구 들어가시면 오픈 컨셉이죠.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키친이 위치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엔트리 클로젯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쭉 들어가게 되면 리빙룸 스페이스와 베드룸의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향으로 보시면은 북동향입니다. 그래서 리빙룸 보시면은 이쪽으로 창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지금 요 부분만 창문을 이렇게 오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발코니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 적당한 지금 사이즈의 지금 스튜디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 HP 힙펌프죠? 힙펌프로 지금 히팅과 뭐 냉난방 다 가능한데요. 요거는 이제 아셔야 할 것이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제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베드룸은 여기 북동 쪽에 하나 있고 하단에 보시면은 남서 방향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베드룸 유닛은 요 마찬가지로 들어가시자마자 오픈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화장실, 그리고 워셔 앤 드라이어가 지금 스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룸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앤텀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도 여기 보시면 베드의 사이즈를 어느 사이즈의 침대를 둘 수 있는지를 좀 표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원베드룸인데 퀸 사이즈 베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네요. 아주 친절하게. 마찬가지로 문은 이렇게 이 부분만, 이 창문만 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북동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베드 플러스 된 지금 플랜은 남동 쪽에 하나 그리고 지금 북서쪽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서쪽 플랜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엔트리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는 지금 좀 복도
복도가 되어 나와 있는데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셔서 왼쪽에 클로젯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워셔 드라이어가 있고요. 이제 이쪽에 보시면 힙펌프가 이쪽에 위치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리빙 스페이스에 계속 계시면 소음은 그래도 조금 덜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지금 댄이 있어서 댄에는 이제 책상을 이렇게 두실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댄이 그래도 좀 상당히 좀 넓은 걸로 보이네요. 지금 플로어 플랜 상으로는 베드룸도 마찬가지로 킹 사이즈 베드룸이 들어가는 널찍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투베드룸은 북서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서쪽에 발코니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입구부터 이렇게 들어가시면 엔트리 클로젯이 바로 보이고요. 화장실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유닛은 좀 특이하게도 워셔하고 드라이어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되어 있어서 모든 유닛이 다 지금 스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지금 플로어 플랜은 워셔 드라이어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마스터 베드룸, 여기 프라이머리 베드룸에 킹 사이즈가 들어가는 아주 큰 넉넉한 사이즈의 마스터 베드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컨 베드룸에는 퀸 사이즈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요 북서향 요쪽에 지금 발코니가 크게 되어 있는데 북서향 쪽의 뷰도 상당히 좋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 베드룸 플러스 댄, 지금 남향 유닛이죠. 사실 발코니는 남동쪽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플로어 플랜은 들어오셔서 왼쪽으로 워셔 앤 드라이어, 힙펌, 우측에 화장실, 퀸 사이즈 베드가 들어가는 베드룸인데 요 지금 플로어 플랜은 이 세컨 베드룸에도 워킹 클로젯이 있다는 점, 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보면 댄이 이렇게 또 이제 위치해 있고요. 들어오시면 키친이 크게 있는데 지금 요 플로어 플랜 같은 경우는 이 냉장고 옆에 플라워 팬트리가 있다는 거 굉장히 지금 그쵸?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더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베드룸 안에도 워크인 클로젯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베드룸이 있다는 거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베드룸 플러스 10 지금 플로어 플랜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3베드룸 유닛은 없어요. 3베드룸 플러스 10이 이제 가장 큰 유닛이고요. 사이즈는 1152스퀘어풋입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바로 우측으로 엔트리 클로젯 그리고 들어 왼쪽으로 이제 보시면 키친이 이렇게 넓게 있고요. 이 플로어 플랜도 마찬가지로 플라워 팬트리가 있죠. 그리고 워셔와 드라이어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되어 있어서 상단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지금 플로어 플랜은 특이하게 들어오시면은 프라이머리 베드룸은 왼쪽에 위치해 있고 가운데에 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데스크를 놓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프라이머리 베드룸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에 워크인 클로젯이 크게 있고 특이하게도 더블 싱크죠. 널찍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 위치에 있는 세컨 베드룸과 거실을 통해서 나가서 있는 지금 3rd 베드룸은 모두 퀸 사이즈 베드가 들어가는 아주 넉넉한 사이즈의 베드룸이라는 거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Nouveau by Anthem 네, PC 현장에서 모형과 쇼 스위스를 설명해 드렸고요. 네. 이게 지금 몇 년도 완공인가요? 2026년 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네. 근데 뭐 늘 그렇듯 분양 프로젝트가 좀 딜레이는 있으니까요. 그 점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좀 앉아서 네.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좀 특이하게, 그죠? 다른 네. 프로젝트와 다르게 시작, starting price가 공개된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된 거죠? 미드 프라이스 싱이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중간층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타팅 프라이스만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예상하기가 참 좀 어렵기는 해요. 그렇죠. 이게 네. 뭐 하염없이 올라갈 것 같고 좀 맞아요. 가격이 막말로 뭐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네. 네, 이거 실제로는 굉장히 비싸고 이럴 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솔직하게 아마 네. 중간 레벨 프라이싱이라고 하니까 뭐 44층이니까 한 22층 정도? 21층, 22층 정도의 가격대가 지금 어느 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중간가는 지금 50만 불 후반입니다. 네, 네. 50만 불 후반대에 책정이 된 거는 아마 20층에서 21층, 뭐 22층 요 사이가 네. 50만 불 후반대로 좀 스튜디오가 책정이 됐고요. 원베드룸은 60만 불 후반대죠. 60만 불 후반대. 네. 네. 중간층이 네, 60만 불 후반대. 좀 고층 같은 경우는 한 2, 3천불 정도 층마다 올라가는 경우인데 네. 여긴 44층이면 비교적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한 3, 4천불 네.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층마다. 네. 이게 한 20층 정도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죠. 원베드룸 플러스 10은 70만 불 초반이 중간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베드룸과 네.
투베드룸 앤 테니 네.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원 밀리언 초반대로 이렇게 20층 기준으로 책정된 이유가 네. 투베드룸 어떤 투베드룸 플랜은 2&10보다 크죠. 사이즈가 그죠. 네. 큰 게 있어서 그것도 이제 플로어 플랜마다 자세히 한번 보시고 좀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베드룸 앤10도 작은 거는 지금 1밀리언 초반대로 네. 한 20매칭에서 그게 책정이 돼 있다는 거 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베드룸 플러스 10 제일 그렇죠. 큰 거. 가장 큰 지금 유닛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120만 불 초반이 중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간단하게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에실리 리얼트님 께서 5층부터 43층까지 다 똑같아요. 네, 그렇죠? 플로어 플랜이 그렇죠? 네, 다 똑같은데 뷰만 이제 올라갈수록 달라질 수 네. 있는데 이 아까 이 3 bedroom 10 플랜이 가장 뷰가 최적화 되어 네, 있는 것 같아요. 서양으로 네. 이 센트럴 파크를 내려다보는 그런 뷰가 일 것 같아서 네. 가장 큰 플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파킹과 스토리지도 꼭 얘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킹과 스토리지죠. 네. 이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파킹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스튜디오를 제외한 나머지 플로어 플랜들, 나머지 유닛들은 파킹이 다 하나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개발사 측에서는 늘 스튜디오는 못 줘!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하고 정치적으로 좀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네. 대기자 명단으로 네.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늘 이렇게 듣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2베드룸, 2베드룸 댄, 뭐 3베드룸 분들 위주로 그렇죠. 예, 뭐 하나가 더 엑스트라 파킹 글로 가기 때문에 스튜디오는 거의 뭐 현실적으로는 구입이 어렵다고 보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중요한 스트라라 피는 지금 얼마 몇 센트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스트라라 피는 현재 55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거기에는 지금 뭐 가스, 네. 뭐 온수, 뭐 어메니티 뭐 사용하는 거 등등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냉난방 시스템의 그 힛펌프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 네. 이게 중앙 난방이 아니고 각 개인별마다 네. 있는 힛펌프가 안에 그 내부에 들어가 있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컨트롤 하시고 이제 쓰시고 쓰신 만큼 이제 전기료에 네. 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어컨과 난방. 네. 그리고 또 좀 중요한 부분이 디파짓, 그죠? 계약금 그렇죠. 스트럭처가 일반적인 이런 퍼블릭한테는 지금 공개된 건 25%이죠. 네. 아무래도 한 4년 정도 걸리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또 얼리 바이어 인센티브는 어떻게 돼 있죠? 스튜디오 원베드룸 원베드룸 10까지는 20%고요. 예, 그리고 투베드룸 이상은 15%로 리듀스가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엄청난 혜택이죠, 사실. 예, 그래서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투베드룸 이상 사시는 분들은 15%만 필요하시고 그렇죠. 예. 거기다가 네, 첫 번째 이 그럼 저 15%가 어떻게 그럼 이게 분할이 돼 있느냐 이것도 좀 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하는 뭐 다양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일반적으로 계약하실 때 10%를 요구를 하죠. 네. 근데 지금 누보 같은 경우는 5%면 이제 지금 첫 계약하실 때 네, 사인하실 때 5%만 준비되시면 되고요. 우선 그렇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또 다른 5%를 내시게 되고 그로부터 1년 12개월 후에 또 마지막. 5%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베드룸 플러스 10 미만의 유닛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또 6개월 후에 네 번째 디파짓 5%를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인센티브가 있죠. 한시적으로. 맞아요. 네. 지금 일찍 구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원베드룸 플러스 10 미만의 유닛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1% 그리고 2베드룸 플러스 10까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2% 그리고 3베드룸 플러스 10은 3% 이렇게 지금 인센티브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요거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크레딧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기존의 가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은 그 기준대로 내시지만 크레딧으로 개발사한테 받은 이렇게 1%, 2%, 3% 이런 크레딧을 받아서 잔금 치르실 때 그만큼 덜 가지고 오시라. 네. 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GST나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원래 그 오리지널 프라이스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네, 깨알 같은 디테일 네. 스티반 부동산 팀은 다르다 이것도 네, 알려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사인먼 피가 지금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어사인먼 네. 피도 마찬가지로 되게 누보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베드룸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다 차등을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원베드룸 플러스 10 미만의 유닛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어사인먼 피가 3%
3%가 되고요. 네. 최종 가격의 3%. 네. 그리고 2 bedroom plus 10 미만의 유닛은 또 2%. 그리고 마지막으로 3 bedroom plus 10은 1%의 assignment fee가 네. 지금 한시적인 프로모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가격에 이렇게 수수료를 내시고 저 개발사한테 네. 이제 빠져나간다라는 개념이죠. 네.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누보에 대해서 네. 훑어봤습니다. 예, 우리가 마무리 짓기 전에 네. 누보에 대해서 좀 느낀 개인적인 애슐리 리얼터님께서 느낀 바와 네. 저도 느낀 바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걸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누보가 오래전부터 그 사진 한 장과 함께 구름이 짙게 깔린 그리고 이제 콘도가 이제 고층 예, 고층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사진으로 광고를 해왔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이제 많이 했던 프로젝트고 근데 와서 보니 정말로 위치적으로 역 바로 앞이라는 점이 너무 괜찮고 센트럴파크 뷰가 나온다는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층이면 사실 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웬만한 고층으로 가시면 이제 향과 관계없이 뭐 이제 시티뷰, 뭐 파크뷰 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저 버나비, 네. 메트로타운 쪽이 저희 큰애가 여기에서 이제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십몇 년, 벌써 한 17년, 뭐, 16년, 우리 애도 나이. 큰애가,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15년, 14년이네요. 네, 자꾸 내려가네, 네. 그 정도 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막, 같이 신혼이고, 그래서 임대를 했던, 그래서, 이 주위에 임대 아파트들이 꽤 있는데, 이렇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전에 유모차를 끌고 큰 애를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이 동네가 네. 이렇게 지금 우뚝 새로운 개발이 지금 엄청 개발된다는 게 진짜 네. 네. 우리 이제 유모차를 저렇게 끌고 이 센트럴 파크를 이렇게 거닐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뭐 이렇게 좀 여유가 없었던 거 기억나. 신혼이니까 막 애가 네. 울고 있고 얘 좀만 참아봐 좀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얘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어느덧 그죠? 이렇게 보니까 센트럴 파크가 참 이게 되게 큰 이런 엄청난 녹지 됐죠. 녹지 옆에 이렇게 좀 지어진다는 것과 패터슨 스카이트윈 스테이션을 바로 옆에 든 뭔가 되게 편리함에 어떤 좀 예, 감이 확 와닿습니다. 누보를 네. 보고 그리고 지금 앤썸 이 개발사가 또 정말 저희 오늘 촬영하는데 굉장히 진짜 빵도 주고 또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네. 좋고 예, 네. 또 이렇게 당이 떨어질 뻔했는데 빵이 있으니까 또 빵 힘으로 이렇게 마무리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앤썸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네. 지금 그러면 이렇게 누보 또 막 항상 늘 그렇지만 분양이 또 임박 항상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네. 저는 친절하게 또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부동산 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판단해 드리고 아주 올바른 적절한 정보와 함께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늘 마무리를 네, 이렇게 좋은 정보 빼면 올려 드리고자 저희가 노력하는데 알림 설정 해 주셔야 그렇죠. 이런 좋은 정보 올려드릴 때 놓치지 않고 보고 네. 그죠? 그다음에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좋아요와 그죠? 네. 또 뭐죠? 또 우리 구독을 해야지 구독을 안 하고 그냥 예. 오케이. 바바이.